이제야 정원 씨한테 당했던 수모 조금은 갚은 것 같네요. 소개하죠. 지미 김이에요. 오랜만이다. 놀랬지? 불쑥 나타나서. 미안하다. 나도 나한테 일어난 일이 믿기지가 않는데 넌 더하겠지. 어떤 일들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일들은 이게 현실이면 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? 옛날 너한테 일어난 일들 다 해결된 거야? 그게 무슨 상관이야. 나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데 나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다. ISIC 그 투자회사 어떻게 맡게 된 거야? 너 뒤에 누가 있는 거니? 정원아. 한라호텔 어떻게 인수한 거니? 그만한 자금력 어떻게 생긴 거야? 옛날에 내 꿈이 뭐냐고 부른 적 있었지? 그냥 집 한 채 짓고 수연이랑 같이 사는 거였어. 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힘든 꿈인 줄 몰랐다. 옛날부터 너 무모했어. 앞뒤 안 재고 감정만 앞세워서 모든 걸 처리했어. 그것 때문에 네 인생도 꼬였고 그것 때문에 수연이도 불행하게 만들었어.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난 거야? 난 정말 수연이 사랑할 자격 없어. 그래도 넌 내 친구 맞지? 어서 갔다 오네. 웬일이야? 아이타쿠테 기타와. 酔ってるわ. 뭐 やめて. 今日の勝利おめでとう. 이긴 게 아니지. 아니 여전히 빈손이야.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. 욕해봐. 오늘은 넘어갈지도 모르는데. 寂しそうね. こうしないで。こんなに簡単に変わったら面白くないわ. 帰るわ. おやすみ.
선거가 코앞이니 그 사람 관리하기가 힘들구만. 의원님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. 빨리 그 정치 개혁인가 뭔가 돼야지. 그 언제까지 돈 드는 선거를 해야 되는지 원. 당신 뭐야? 뭐냐니까. 임대수 만나러 왔는데.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. 임대수가 네 집 개 이름이냐? 큰 형님한테 임대수라니. 죽고 싶어? 죽고 싶어. 오셨습니까? 임대수는?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들어가시죠. 식구가 늘었으니 쓸 데가 많을 거야. 너도. 감사합니다. 당장 할 일이 있는데. 뭡니까? 말씀을 하십시오. 야, 양승국이가 임대수를 만나고 있어. 사전에 주의하란 말까지 했는데 결국 ISIC한테 졌더군요. 정민 씨 경고를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역량이 부족했어요. 다음 사업자 선정에도 참여할 거예요? 정민 씨 도움이 필요해요. 난 왜 손해보는 느낌이죠? 난 주기만 하고 정원 씨는 받기만 하고 말로만 내 남자지 전혀 내 남자 같지 않아요. 뭘 주면 되죠? 이젠 손해본 느낌 없어요. 나 이만 가볼게요.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.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. 그때 이 친구 물건이구나 싶었는데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야. 회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던 거 밑바닥으로만 살아왔던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. 언제 자네하고 포크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. 프로 갬블러가 보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카라면은 꽤 승률이 높은 편이야. 恋人かしら。 名前は何というの? 민수연. 화산쇼 보고 나니까 더 속이 상하더라.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정원 씨한테 뺏긴 게 억울해서. 참, 점심은? 먹었어요. 이 호텔 대표 누군지 알아? 김이나 씨. 표정 보니까
정말 몰랐나 보네. 네, 틀림없이 살아있고 지금 제주도에 있어. 알고 있어요. 난 이나 씨도 그렇고 정말 두 사람 이해 못하겠다. 뭐가 문제야? 뭐 때문에 안 만나는 거야? 난 이나 씨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. 내가 이나 씨한테 의지하고 집착할 때마다 이나 씨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. 그렇게 엇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운명인가 봐요. 아,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올 거예요. 투자 유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. 그러죠. 나 지금 수현 씨 만났어요. 이나 씨 제주도에 있는 거 알고 있더군요. 수현 씨 명함이에요. 나 결혼한다. 야, 축하한다. 축하해 누나. 누구하고? 임대수. 뭐? 임대수. 뭐? 미선 씨 나요. 제주도 내 카지노 산업 실태 자료 뽑은 거 어디 있어요? 네. 알았어요. 사무실에 좀 갔다 와야겠어요. 그래요. 민수현 씨 핸드폰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 왔었어요. 급한 전화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. 카지노 현황 자료예요. 이나 씨 연락처야. 아니요.
네. 여보세요? 저 수연이에요. 사랑해요. 꿈에서라도 사랑해요. 널 보게 된다면 눈물 흐를까 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. 미안할 거 없어요. 나 때문에 아파하지도 힘들어하지도 말아요. 난 이나 씨 잊을래요. 수연아. 사랑해요.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사랑할 사람은 이나 씨뿐이에요. 죽어서도 사랑할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이나 씨를 사랑해도 이나 씨가 아무리 날 사랑해도 우린 안 되잖아요. 나 수녀원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어요. 이나 씨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고.